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 코드를 자세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포에블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웨이트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경우가 행동이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어떤 행동이었나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저 있다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여러 차례 막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얘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됩니다. 바로바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딱딱. 그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래밍, 코딩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죠?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코딩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따라만 하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코딩 실력이 그렇게 늘지가 않아요. 자, 볼게요. 먼저 go to random position 키가 일단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죠. 가서 이 경우에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랜덤 포지션에 갔을 때 얘가 레벨에 이렇게 닿는 경우가 있고, 그죠? 얘가 이렇게 닿아 있는 경우, 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닿았거나, 이렇게 키가 레벨에 닿았거나, 혹은 아니거나. 그죠? 혹은 아니거나. 안 딸려오네. 다시.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닿은 경우, 아닌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볼까요? 그러니까 레벨에 닿지 않은 경우, 아는 경우, 아닌 경우라면은 이미 repeat until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이미 not touching colo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오느냐니까 wait 2 second로 옵니다. 그렇죠? 2초가 있다가 다시 go to random position으로 가는 거죠. 이 경우. 그렇죠? 또 다시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에 닿았거나 닿지 않았거나. 또안 닿았다고 한다면은 얘는 다시 repeat until 이 부분 있잖아요. 얘는 repeat until을 건너뛰고 얘를 건너뛰고 그리고 바로 또 wait 2 second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닿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닿지 않는 곳으로 갈 때까지 go to random position을 반복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는 동작이라서 사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repeat until 이 부분은 만약 웨이트 2 세컨드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이 동작 리피드 언틸에서 닿지 않을 때까지 얘가 고투 랜덤 포지션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이루어지니까 컴퓨터가 너무 빨리 처리하니까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웨이트 2 세컨드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죠? 근데 고투 랜덤 포지션에 갔습니다. 갔는데 닿았다. 그러니까 레벨에 닿은 경우가 있고 닿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경우 있잖아요. 레벨에 닿았거나 닿지 않았거나 둘중 하나의 경우입니다. 만약에 go to random position에서 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go to random position, go to random position 닿을 때까지 계속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닿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닿게 되면 이제 repeat until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만 볼까요? 닿은 경우입니다. 닿았을 때는 go to random position 가서 2초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닿았을 때만 랜덤 포지션을 가서 2초간 기다리고 있고 닿지 않았을 경우에는 go to 랜덤 포지션 얘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까요? 이런 상황이 돼.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니까 2초간은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2초간 멈추는 시간은 닿았을 수도 있고 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웨이트 2 세컨드 이 시간 동안은 키가 레벨에 닿았을 때도 있고 지금 닿았죠? 지금도 닿았죠? 지금도 닿지 않았죠? 그 어떤 경우일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시점에 2초 동안 기다리는 동안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서 그 논리와 원리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은 단지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할수 있는 걸 따라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나요? 없는 것을,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들려면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이러한 조그마한 차이, 이러한 조그마한 차이가 야기하는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이걸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뚫어지라고 여기도 이런 연습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시간도 바꿔보고 얘랑 얘를 위치도 바꿔보고 충분히 해서 이 로직이 이해가 됐을 때 얘가 여기 들어와야지 우리가 원하는 효과 난다는 그 원리가 파기되었을 때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